김준수 먹튀 논란에 대하여 JYJ 멤버 김준수가 임금 체불과 함께 먹튀를 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참 이런 게 공인에게만 거론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스타이자 온 국민이 아는 대상이라 이런 질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온전하게 비판받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는 건지 필자도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다. 김준수 씨는 현재 제주 호텔 매각으로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에 대하여 본인의 심경을 토로하였는데 오늘자 개인 인스타에 본인은 해명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게 아니다. 혹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듯 맥락을 짜맞추어 저를 사기꾼으로 비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왜 저는 공인이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비난의 결론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또 김준수는 호텔 소유자로 경영에 이익을 내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끊임없는 연예 활동으로 가진 재계인 소득을 호텔 경영에 보탰다며 결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며 본인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아도 훗날 재진 씨를 마주한 순간 그래 저 사람은 그렇게 말했었지 라고 지금 본인이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며 감사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했다. 이런 김준수 씨의 심정과 심적 아픔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팬분들 또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이런 한쪽으로 쏠린 기사에 대해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힘들지 않나 싶다. 하지만 디스패치 기사를 보며 한편으로 호텔 직원들 시각으로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김준수 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스카나 호텔 직원들의 월급 내역을 보면 확실히 지연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시중에 떠도는 6개월 지연이라는 굴은 찾아볼 수 없으나 평균 3주 이상 임금 체불을 운영난에 의해 했다고 한다.
이는 토스카나 호텔 지배인이 올린 메시지.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급여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써 있다. 한 호텔 직원은 월급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어 카드론으로 생활하고 월급으로 돈을 갚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카드론을 쓰다 보니 신용도가 하락했다며 심지어 4대 보험이 연체되기도 했고 대부분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의 심정을 전했다. 직원의 입장에선 한 달 번 돈으로 매일을 먹고 사는 서민의 입장으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해당 토지부 등본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김준수는 1월 토스카나 호텔을 한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매각을 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 작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 이러한 상황을 직원 측에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호텔이 팔리면 직원들의 생활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토스카나 호텔 측은 아직 언급이 없다. 김준수는 2014년 9월 내 꿈이 실현됐다. 제주도에 꿈의 공간을 짓고 싶었다며 토스카나 호텔을 통해 꿈을 이루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1월 17억 개인 자산과 150억의 돈을 빌려 호텔을 짓고 2014년 호텔 문을 열었다. 그리고 2017년 1월 240억 원의 호텔을 팔았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준수는 분명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 그와 반대로 직원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지금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할 수도 가는 앞길이 더욱 험난할지도 모른다. 김준수는 오는 9일 입소를 앞두고 있다. 분명 본인이 생각한 바 법의 틀 안에서는 문제될 게 없고 그는 정당한 해결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의 불안에도 참고 계속 일해왔던 직원들에겐 이 일이 생업이었을 거다. 그런 직원들의 상실감이
아마 김준수 씨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지 않나 싶다.